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오늘 또 왔네요. 오늘은요 벌써 23일. 와, 23일 대단하죠. 예, 여러분, 저랑 23일 쭉 오신 분들은 참 어디 가서 월남국수 한 그릇 드세요 오늘. 그리고 제가 하는 말씀이 도움이 된다면 좀 나눠주시고요. 글쎄, 매일매일 만나니까 언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정이 들 것 같아요. 오늘은 23일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와우.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COVID-19를 고스로 하고 있으며 정치군들은 싸우고 있고 정신없고 죽는다 그러고 살린다 그러고 죽이고 살리고. 주여,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서로 사랑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은혜 받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오늘은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그냥 찾아서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고, 운전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와, 오늘 아주 센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영어로는, 여기 그냥 한국말은 그냥 복을 빌라 그랬는데,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contrawise blessing, contrawise blessing. 그래서 뭐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뭐로 받고 뒤로 준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우리 누가 너의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면 법으로, 율법으로 내가 그 친구를 데려다 그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게 하세요. 그 eye for an eye, 그죠? 눈은 눈, 입은 입. 그래서 입을 찢으면 너도 가서 입을 찢을 수 있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지. 왜 계속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나요? Preaching on the Mount, Sermon on the Mount. 예.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눈은 눈이요, 입은 입이라 했죠. 너는 악인을 사랑하라. 너에게 죄를 진 자를, 죄인을, 그죠? 너의 왼수를, 왼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눈이 의인을 찾아보고, 귀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얼굴은 악인을 대적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악인이란 게 헬라어로 카카예요. 카카. 카카가 아니라 카카입니다. 카카. 이야, 이게 카카. 사실은 우리 영어권 세계에서, 더욱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우리 애가 똥 싸면요, 아휴 카카, 아유 카카 냄새. 이제 물론 뭐 헬라어를 내가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카카 그러면 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악을 카카. 정말 어저께 지금 미국, 제가 지금 여기 남가주 미국입니다. 남가주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예, 뭐야 우리 그 뭐죠, 이게 깻잎, 예, 깻잎을 뒤뜰에서 키우면서, 이 깻잎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다 따가지고 어저께 된장 발라서 지금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어저께, 아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여기다 물 쭉 주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따고 이제 시를 받아야겠죠. 근데 이 좋은 날 아침에 어저께는 이 미국 부통령 이제 될 사람하고 부통령인 펜스하고 붙었습니다. 디베이트를 했어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봐야죠. 미국 시민이고 이제 곧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그냥 백인 우월주의자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그걸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동양 사람 비하하고 그냥 그 뭐 WHO가 COVID-19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해도 캉플루 캉플루 중국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계속 네, 동양 사람을 비하 그래가지고 그 젊은 애들 수천 명을 모아놓고 캉플루 캉플루 그래가지고 이 백인 우월자들이 막 동양 애들에 대한 학대가 막 크라임과 막 이야 이게 막 지금 뭐 2000배가 늘었다 그러는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딱 질문을 했어요. 저께 당신은 미국에 이렇게 인종차별이,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와,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다 조작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아, 소콜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이요. 나는 뭐 부통령이 다 레벨 뛰어 그래도 야, 크리스찬이면 정직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부통령이 아, 저는 미국은 조직적인 레이시즘이 인종차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딱 파리 한 마리가 딱 올라가지고 머리에 딱 붙었어. 어저께 그 뭐 지금 이제 뉴스가 되고 난릴 겁니다. 지금쯤 너무 재미난 게 미국 애들은요. 그거 딱 붙자마자 어떤 애가 그 파리 이름으로 그 저 뭐야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열어가지고 그 밑에 쫙 붙었어요. 막 그 비난하는 말이. 저기 흑인 동양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매일 우리는 자기네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동양인으로 미국에 사는 거 3대 4대째 여기서 태어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3대째 4대째 중국 애들이 밥 먹고 있는데 백인 애들이 우리 대통령님이 각하가 너희 같은 놈들을 다 내쫓을 추방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미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 나도 미국 사람인데 우리 애들도 다 미국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서도 동양이라는 것 때문에 막 인종차별받고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 안 그랬어요. 여기 트럼프 4년 전에 안 그랬어요. 이 동네 왜 그렇게 됐어요? 쟤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 미끄러 간 거예요. 네? 근데 아, 우리는 인종차별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랬을 때 파리가 가가지고 카카 똥 같은 소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 파리를 어떻게 안 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닐까요? 글쎄 또 뭐 트럼프를 안 뽑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람은 누군 마귀 새끼가 했다 그럴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 기도에 그죠? 기울이시고 그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로 향하시니라. 그러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contrawise blessing 복으로 빌라. 그리고 야 그래서 악에서 선을 떠나 화평을 구하며 우리 그 인종차별 때문에 그 데모하고 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큰일입니다.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정말 제발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택스 안 내고 내가 더 부자 되고 무슨 뭐 낙태법 뭐 이런 소리 그만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의가 미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정말로 그 미국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거의 한 30몇 년 전에 그 바나 리포트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바나 리포트에서 자꾸 뭐 교회 미국에 지금 시민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40% 50% 뭐 저쪽 텍사스 이쪽에 한 60% 70%도 나오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 뭐 근데
화나가 뭐라고 또 질문했냐면, 근데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랬는데 12%값밖에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30몇 년 전, 91년도니까 어휴, 벌써 뭐 딱 30년 됐나요? 네,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제가 읽은 책에는 그때 당시 30년 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 막뭐60% 이상, 그래서 막 우리는 크리스천 네이션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부활과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했을 때 12%만이 안 돼. 그건 무슨,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겨우 그러니까 12%만 복음이 뭔지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예수 믿으면 나처럼 페라리 탈수 있어. 뭐 텔레비에서 계속 쏘니까 나도 페라리 타고 나도 100만 불짜리 페라리 타고 1,0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싶어. 이거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겠네. 기복 신앙. 그죠? 프로스페리티 가스프. 뭐 교회 성장 그걸 해야 뭐또 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뭐 교회 성장 우리가 뭐다 가르친다 그러고 뭐 교회 성장한다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저못 믿는 사람들 못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해서 뭐 쉽게 해서 그다음 문턱을 내리고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트럼프를 뽑자고 하는 크리스찬이 복음주의 사람이 70%라는 거예요. 80% 이상이 뽑았다가 그 엄청난 이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다 보고도 70%까지는 아직도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좀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니 주의 낯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카카족들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냄새가 나서 파리가 안 앉는 이런 하루를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 투표를 해서 그런가? 누가 또 그래요? 제가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하는데 다른 목사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또 아주 은혜스럽게 써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제 입장이에요. 제가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는 미국에서 47년 살면서 지금 미국에서 내가 인종차별을 그 누구 때문에 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20년 산 집에서 나가서 백인들한테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저 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근데 왜 정말 먼 곳에서 느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받는 인종차별도 안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맞다. 그래서 내가 나랑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도 소개하세요. 괜찮아요. 뭐 태극기 아직도 휘날리고 트럼프 안 뽑으면 크리스천 아니다. 뭐 하세요. 그러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말씀해서 한 거예요? 묵상해서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적으로 인식론을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철학적으로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 왜 가장 근본이 어디냐?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이익이냐? 이것이 하나님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하세요? 천국 앞에 진주문 앞에서 다 이제 결제받을 거니까. 그러나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손자 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인종차별을 받는 나라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열 번만 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초전 박살하자 이겁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코비드-19 걸렸습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 바이.